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드려도 아마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할수 있고,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고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무서워 떨고 좀더 시간이 필요하며 불안해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수 없겠죠. 또한 부류는 너무 세상적이어서 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 오시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땅의 삶이 그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도.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온역이죠.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는 산불과 한 곳에는 홍수와 한 곳에는 지진과 한 곳에는 전쟁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온역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사람들에게 망치질을 하고 두드리면서 120년 동안 알렸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7장의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혹시 손님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를, 집안을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인 예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보내주신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포 옷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혼인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실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피우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장세기 5장 1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고라는 이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바라크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이 바로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고, 말씀을 깨달아,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타락한 이후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모양 형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말씀 가운데서 모양 이 히브리어로 데무트는 무슨 뜻입니까? 성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데무트를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셋은 약속된 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벨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벨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뒤를 따랐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데모트 성질, 성격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세세 후손들 역시 아벨처럼 양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세세 후손들이 나누어져서 살았습니다. 즉, 분리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셋의 자손들 역시 아담이 가르쳐 준 것처럼 교육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산다고 보고 듣고 깨달고 배워 왔지만 결국은 가인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넘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룩함과 주님의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진리 안에 들어와 차곡차곡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며 예전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왔는데 사람의 딸들, 세상에 있는 물질, 여자, 남자의 관계, 우리의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못된 대무투, 성격, 성질, 이러한 것들이 발동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두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벌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자녀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벌인 것처럼 진리를 받고 말씀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사기를 치든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폐역과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떤 상황까지 갈까요? 로마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한 달에 한번 내리는 우리의 생활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깨어 있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의 삶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인류 조상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까지 이르는 인류 최초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그중에서 에녹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죽으면 홍수가 임한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는지, 이 무드셀라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자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에녹을 보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동행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고 알았었던 사람입니다. 애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면 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절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죄를 쳐도 상관없는 것처럼 또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빌미를 삼아서 우리 속의 연약함을 계속 마귀에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을 것이고 그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는 주님께서 피 값으로 선물로 주신 예복을 입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모두 넘어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며 여기 나오는 에녹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이 꼭 방주의 문이 은혜의 문이 닫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처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